강경태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이 채널A 기자 사건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그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과 서로 교감하고 있다는 이런 의혹이 지금 막 아주 그냥 팩트처럼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팩트인지 아닌지 참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 말을 맞았다가 저 말이 맞았다가 막 이런 의혹 저 나오는데 이거 팩트인가 뭐 또는 팩트가 아닌가 하고 지금도 이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그 국회 법사위 소집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 건을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다 추미애도 소환하고 법사위로 말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도 소환해서 모든 걸 갖다가 국민들과 함께 알수 있는 이 기회를 갖기 위해서, 당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거부를 합니다. 국회 소집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대 정당이 법사위를 열자, 이렇게 하자 하면 해야 될 텐데, 이 법사위가 누굽니까? 법사위가 바로 이 미래통합당 몫이었지 않습니까? 야당 몫에 전통적인 40년간에 내려온 야당의 몫으로 항상 남겨두는 이걸 갖다가 그대로 강탈을 했지 않습니까? 안 돼. 이건 우리가 다수니까 가져야 돼. 하고 야당 몫 좋아하지만 하고 빼앗아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필요할 때 법사위를 열자고 당이 할 때, 야당이 할 때, 이걸 거절하려고 바로 이래서 가져간 거냐? 응? 법사위를 갖다가 제때 필요할 때안 열려고 법사위원장 고집을 했느냐? 라는 제목의 사설이 나왔습니다. 아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함께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우리가 진상규명을 함께 하자. 여야가 질문하면서 함께 하자.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건 당연한 거죠. 100석을 가진 민주당이 말이지, 미래통합당이 요청을 했는데, 아니, 민주당이 야당 간사 선임 등이 너들 간사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아니, 간사 선임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딱 부릉을 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6차례나 이미 열어놓고 억지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폭주, 이런 독재, 이런 것 하는, 그 행동하는 것들이 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176석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야당은 말이죠. 지금 제기된 의혹이 제2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심을 받을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추 장관하고 윤 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추 장관 그 지시 내용, 가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초안이죠. 이게 공식 개통으로 공식 회로에서, 이 비밀 회로에서, 공직의 회로에서 벗어나가지고 외부의 친여 인사들에게 유출이 됐다는 사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큰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국정농단의 시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받은 열린민주당 의원이 조국 사태 관련 피의자 신분이고 또 채널A 기자 건으로도 지금 고발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범죄 피의자이자 검찰 수사 대상인 바로 사람이, 이 사람이 법무장관과 손발을 만약에 맞춰가지고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에 함께 벌였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만약에 그렇다면 국정농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무부는 앞뒤가 안 맞는 해명으로 자꾸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것이 이 언론의 관측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아주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당이 먼저 관련자들을 불러서 소명을 하고 해명을 듣자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야당이 듣자 한데도 불구하고 딱 거절했습니다. 법사위 소집을 막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가 아닙니다. 민의를 위한 국회가 아니죠. 국민들이 알 권리를 갖다가 차단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다수석을 지금 176석으로 무소불위하게 지금 움직이는데, 앞으로 정치권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민심, 여론, 지금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금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10% 15%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 바로 그냥 5%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추락의 선을 지금 벗고 있습니다. 이 추락의 선이 만약에 바뀌는 순간은 큰일이 나는 겁니다. 무슨 큰일이냐? 민의를 파악을 해라. 그럼 지금 민의 파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76석의 뒤에 등을 딱 달고서 관용은 고사하고 포용은 고사하고 또 상식은 고사하고 야당에게는 법사위를 열지를 않아줍니다. 그래놓고 간사가 너희들 안 뽑았으니까 간사가 없는 데서는 그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 정말로 참 이해 못할 현상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야당을 빼놓고 단독으로 법사위를 수시로 소집해가지고 윤석열 때리기 판도 벌리고 추미애 판도 벌려주고 법무장관을 윤석열 겨냥해서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는 소리도 그 자리에서 하게 하고 거기를 정치판화 시켜가지고 정치 선전화 시킨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일들을 자꾸 벌려놓고 정작 미래통합당이 이제는 불러서 또 한번 알아보자 하니까 딱 노! 하고 막아버립니다. 민주당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민주당은 감사원장을 법사위에 불러내 정작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이 소홀했다는 질타만 막 했습니다. 검찰만 가지고 막 그냥 감사원에 그냥 대놓고 왜 그걸 안 했느냐 안 했느냐 등등 감찰이 소홀했지 않느냐 질타만 했습니다. 정작 해야 될건 월성 탈옥이 탈원전 월성 1호기에 대한 그 문제가 많은 그걸 감사를 또 국회가 질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임위 법사위가 그래 놓고 피해자하고 피의자하고 법무장관이 한 편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 지금 의혹이 나와 있지 않냐 이거야.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한사코 법사위 소집을 하자면은 안 합니다. 하여튼 안 합니다. 법무부하고 검찰에 관련된 거는 이쪽에서 요구하면 절대 안 합니다. 저쪽에서 피곤해 필요하면은 열는 거겠죠. 왜? 추미애는 매일 나왔으니까 말이죠. 나와서 거기서 탁탁 소리를 할 소리하고 결단을 내리겠다 소리도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무리수를 엄청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에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눈초리를 시각을 갖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의혹을 갖게 하는 행동들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민주당을 쳐다보면서 176석과 지금 여론이 앞으로 밑으로 땅으로 치 아래로 직하로 내려가고 있다는 이 반대적인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 권력 그 자체로 빼앗고 앗아서 내가 움켜쥐면 저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축이 안 되는 게 권력이에요. 권력은 다 창출하고 여기도 쇠고리를 잠궈놓고 저기도 막아놓고 사법부도 옹째고 이것도 옹째고 공처도 안 나와서 조지고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하면 다 완벽할 것 같아도 사슬이 한번 딱 풀리기 시작하면 다다다다다닥 연쇄반으로 사슬이 풀린다는 바로 그것이 권력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똑똑히 알아야 될 겁니다. 권력은 권력 그 자체가 그 생각한 대로 그 욕심, 탐욕에 이루어지는 그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력은 헌법을 수호하는 권력입니다. 헌법 자유 시장 경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권력, 그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탐욕의 권력은 사슬의 고리가 부러지기 시작하면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사퇴를 하자마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거 재밌는 현상 하나 얘기할까요? 6층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떠나가기 시작했다. 6층이 뭔가, 난이 6층이 뭔가 했습니다. 그걸 봤더니 6층에 특보니 자기 별정직 높은 공무원들 뭐 완전히 핵심들이 거기 모여있던 소위 기라성 같은 지도부들군요. 이거 정당으로 치면은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권력은 선거를 딱 해서 대선을 딱 해가지고 선거에서 딱 지면은 그 순간에 그냥 어저께하고 오늘이 하늘과 땅이 되는 게 그게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은 쥐고 있을 때 저처럼 이렇게 민주당한테 충고해주는 이 사람의 말을 좀 듣는 것이 권력을 오래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벌써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대한민국 제일 큰 데가 6.25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바로 내년 4월이 대선이 눈앞에, 대선에 버금간다고 김종인 씨도 얘기했지만, 버금갈 정도 아니고 대선보다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초전을 치는 것. 176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만 1년 만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우려, 걱정을 안 합니까? 그건 누가 투표하는데요? 투표를 만약에 조작을 안 한다면야,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양보하고 나눠가면서 서로 야당과 국가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애를 쓰고 해야 됩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 집 다수 보유했다고 해서 난리들 하고 있는데, 다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국민들하고 공직자들이 갖고 있다는 건 별개의 사안인데, 함께 몰아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웃기는 일, 낯간지러운 일 아닙니까? 좋습니다. 비서실장이 뭐 청주집 어쩌고저쩌고, 뭐 국회의장이 뭐 어디 대전집 어쩌고저쩌고, 뭐 반포집 어쩌고저쩌고, 난 얘기들 저는 구차하게 다시 리바이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 공직자부터, 고위공직자부터 청렴의 의무를 지켜서 차라리 딱 없애십시오. 그리고 딱 원칙 지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괜한 또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투자의 가치를 갖다 해서 집으로 뭐 졌든 또는 비즈니스 사업체로서 부동산, 그거는 사업이니까 집을 몇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사지도 팔지도 세금 내지도 뭐 하지도 못하게 엉거주춤하게 만들어서 납작하게 만듭니까? 그런 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땐 야당하고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정책,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 이익에 좋지?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할수 있을까? 서로 맞대는 그런 지혜를 176석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정녕 볼수 없을까요? 정녕 볼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요.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